오늘 이슈는 썩지 않는 햄버거 SNS 속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대서양 저편의 얼음왕국 아이슬란드에 아주 특별한 명물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특별한 이 햄버거의 소유자, 바로 아이슬란드의 한 평범한 남성인 페르투르 스미라손 씨입니다. 그는 2009년 10월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이슬란드에서 철수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주문한 마지막 손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평소 맥도날드 햄버거가 절대 썩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이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진 스미라손 씨가 실험을 하려고 햄버거를 안 먹고 비닐봉투 안에 보관해 뒀는데요. 오랜만에 발견한 봉투 안에서 전혀 썩지 않은 햄버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햄버거의 수명이 어디까지일까? 스미라손 씨가 이 햄버거 보관을 계속했고요. 2019년인 올해 드디어 이 버거의 나이가 10살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특별한 기후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 햄버거에 든 방부제 때문일까요?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가 보존 환경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지 않아서 햄버거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요. 지난 2015년 호주에서도 20여 년간 썩지 않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죠. 평소 패스트푸드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독 맥도날드 햄버거에 논란이 많은 게 기분 탓일까요?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인 북한 소식이 궁금할 때 다들 어디서 확인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조선중앙TV 뭐 이곳이 있죠. 하지만 북한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인지 이 소식들이 너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느낌, 우리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곳에서 북한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서방 세계에서 온 평양 주재 대사들의 SNS인데요. 영국에서 부임한 콜린 크룩스 그리고 스웨덴에서 온 베리스트림 요아킴 대사들이 각자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 데일리 라이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년 해로를 약속하는 커플, 노란 들판, 또 잘 익은 벼를 수확하는 농민들, 따뜻한 가을볕 아래서 낮잠 제대로 즐기는 아기 고양이까지 그동안은 보기 어려웠던 이런 북한의 일상적인 모습이 가득하죠. 대사들의 트위터가 현재 8천여 명, 또 1,500여 명으로 높은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5월 인도네시아 외교관으로 북한에 주재했던 자카 파커의 평양 먹방,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조회수가 무려 1,700만 명이 넘으면서 아주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대사들의 트위터가 팩트체커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사실. 지난 7월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직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실종됐다라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콜린 크룩스 대사가 겐지 씨의 일식집을 직접 방문했고요. 그와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근거 없는 루머다라는 걸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평양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관들이 SNS를 하거나 트위터를 통해서 소식을 공개하는데 제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 대사들의 트위터가 더 활성화돼서 북한의 소소한 일상을 계속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